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연치유원 힐러 방구표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환우보호자 여러분 만나는데 되게 반갑고, 오늘 이 시간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셨어. 우리가 또 우리 관심사인 괴양성 대장염, 염증성 장기란 치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 환우는 우리 20대 젊은 환우로서 최근에 자연치유원을 알게 되어서 저랑 같이 이제 자연치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지 지금 한두달 정도 됐는데 거의 뭐 완치가 되었다, 치유가 되었다 이 정도로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우하고 대담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환우 이제 불과 우리가 10월 14일 날 만났고 이제 두달 정도 다돼 가는데, 그때 시간을 거슬려서 본인이 이제 그때 개대 환우였죠.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진단받은 뒤 증상이 어떠했나요? 처음에는 복통이 있었고, 그러다가 점점 심해져서 설사를 보더니 혈변도 보고, 나중에는 걷는 게 힘들어서 결국에는 입원까지 하게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제 지방에 있는 병원에 있다가 또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오게 되었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확실히 병원에서 개대 진단을 받은 것이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관련되는 자료들은 또 추후에 이렇게 다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치유를 이제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때 증상과 그때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또큰 병원에서 의사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고 또 상처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 수 있나요? 처음에 제가 개대 진단을 받고 항생약을 먹어야 하고 이게 계속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괜찮아졌다가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괜찮아졌다가 두세 번 정도를 반복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거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너무 우울하기만 하고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 혹시 환우했던 사람들 중에 재발 안 하고 몇십 년 정도 혹시 괜찮았던 사람 없을까 싶어서 유튜브랑 밴드를 찾아보게 되다가 자연치료 알게 됐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 절제는 대장 절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전 대장, 대장 절제. 전 대장 절제죠. 그래서 네. 우리 환우께서 그 의사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굉장히 좌절했다. 네. 네, 그런 상태였잖아요. 대장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큰 장기인데 이것을 다 절제해 버린다고 하면 진짜 이거는 굉장히 본인 인생에서 건강에 큰 역할을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하루가 더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 자연 치유를 알게 됐고, 이제 저랑 같이 또 전화로 상담을 1시간 이상 했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기억이 나겠지만 많이 울먹이면서 상담했던 기억이 아주 선한데, 그 고통스러운 좌절된 마음에서 제가 또 우리 희망과 용기를 주고 롤모델이 되어서 다독거리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니까 좀 마음의 안도가 좀 되었나요? 사실 많이 됐어요. 정말 하루하루 제가 눈물로 보냈는데 제가 찾던 분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찾던 분이었고 약을 안 드시고 계시고 더 이상 자기는 전 그런 궤대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사신다. 약도 끊었고 20년 동안 재발을 안 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어서 그 다음날부터는 좀 많이 사실 행복해.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치유를 안 하고 이렇게 개대를 20년 이상 약을 먹지 않고 완치돼서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내 마음의 그 짐이 한결 가벼워졌고, 제가 마음 상태가 한결 나아졌다. 네.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전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병치유에 있어서는 정말 좋아진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좋은데요, 좋은 방법,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정말 이안 된다고 했는 병이 약 먹지 않고 처음에 치유된 사람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자연치유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날 우리가 이제 서울역에서 만났죠. 서울역에서 만나서 우리가 상담, 아직도 기억이 선한데, 그때 우리가 한 3시간 정도 상담을 한것 같아요. 2시간 반 정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우리 환우하고 상담만 했는데 본인의 혈색이 바뀌어 버렸어요. 본인이 이게 생기발랄함이 정말 느껴졌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우울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침체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자신감이라고 하겠다 많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 14일날 만났고 10월 15일날 택배로 이제 우리가 식품을 보내줬잖아요 집으로 네. 그래서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 15일에 약품을 받고 그날 처음으로 다 먹진 않고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먹어보고 시간을 좀 나눠서 몇 가지를 계속 섭취했는데 원래 제가 아침에 복통이 있었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복통이 없어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선생님 저 아침에 복통이 오늘 괜찮습니다 하고 나중에 아침에 변을 봤는데 제가 원래 계속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면서 혈변을 보면서 그런 상태로 계속 그냥 퇴원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혈변이 잡혔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또 선생님한테 저 혈변을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뒤로는 저도 하루만 이렇게 많이 많은 증상들이 완화되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자연 치유의 사실 하이라이트였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와버렸고 우리 환우뿐만 아니고 이 앞에서 치유를 이끄는 나도 너무 놀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는 이런 기적적인 사례를 너무 많이 봤지만 그때마다 나도 놀라는 게고 이번에는 정말 거의 역대급이다. 하루도 안 돼서 정말 점심부터 식품을 먹었는데 어떻게 다음날 아침에 이게 복통과 혈변이 다 잡혀버린지 나도 깜짝 놀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더군다나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큰 서울의 메이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최대 치료 투여했는데도 잡히지 않았던 상태였잖아요. 맞아요. 그 상태로 퇴원을 했고 네. 병원에서도 원래는 병원에서 정말 다 잡아주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다 잡히지 않은 상태로 복통과 혈변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퇴원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정도는 혈변으로 보지 않고 이 정도 복통은 나중에 되면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입원할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퇴원을 시켜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병원에서 해결이 다 안 된 것들이 자연치유 하루 만에 해결이 돼버렸다. 자, 이 대목이 우리 자연치유의 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우도 너무 놀랬고 그 다음에 뭐 집안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죠. 우리 부모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고 그죠. 그 부분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처음에는 이렇게 심한 이게 난치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계속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난치 판정을 받으니까 저도 많이 우울하니까 부모님도 덩달아 우울하시고 제가 좀 괜찮아지려고 하면 부모님 우울하신 모습 보고 제가 다시 우울해지고 계속 이게 반복이어서 지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죠.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고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가 정말 평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모님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그렇죠.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하루 만에 이 반전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많이 기뻐하셨겠어요. 네, 부모님도 못 믿으셨죠. 처음에는 못 믿으셨죠. 본인도 너무 기뻤습니다. 집안이 속된 말로 하면 확 뒤집어져 버렸고 우리 또 주위에 있는 친구한테 많이 자랑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축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치유의 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자연치유를 믿지 못해서 뭐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반전이 일어나는 걸 정말 오늘 이 자리는 이런 걸 생생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말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연치유한 지 두 달이 됐는데 이제 약을 끊었나요? 약을 끊은 지 현재 몸 상태는 어떤가요? 저는 약을 끊은 지 꽤 됐고요. 지금 전혀 약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식품만 예. 계속 먹고 조금씩 예. 네. 식품만 좀 섭취하고 있지 몸 상태는 사실 정말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일상생활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제가 지금 다른 데 어디 나가고 있는데 진짜 정말 일상생활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복통 혈변은 물론 진짜 변 상태 너무 좋고요. 본인이 생활하는 것 자체는 지금 개대 환호의 생활이 아니다. 맞죠? 그전에 예, 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예, 약은 끊은 지 이미 오래됐고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개대 외에 이제 다른 뭐 조그만 그런 또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자연치료를 하면서 좋아졌나요? 제가 다한증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수술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다한증이 너무 심했는데 괴대 치료를 하면서 이상하다, 손에 왜 다한증이 괜찮아지는 것 같지? 하다가 며칠 지나니까 정말 수술까지는 안 해도 일상생활 좀 불편하지만 수술까지는 생각 안 할 정도로 좀 좋아졌고 제가 생리통이 좀 심했는데 생리통이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연치유의 위력은 이게 병원 치료하고 다른 점이잖아요. 병원은 내과, 외과 뭐 나눠서 그렇게 딱딱 인체를 우리가 어떤 기계의 부속품처럼 딱 그렇게 하지만 우리 자연치유는 궤양성 대장염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나름 몸의 전체적인 상태의 면역을 끌어올리면서 인체에 다른 문제되는 부분도 스스로 좋아지게끔 하는 면역이 올라가면서 이게 또 자연치유의 또 다른 장점인 것이 우리 환우를 통해서 또다시 확인되는 그런 순간이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강력한 이런 효과가 나왔고 또 우리 환우도 정말 두 달 전에 전화기를 잡고 울먹이고 본인이 자살까지 생각했던 이런 심각한 마음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대의 환우니까 앞길을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리고 건강 때문에는 문제되지 않겠다. 이런 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환우는 사실상 지금 이제 그 계대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 땅에 이제 또 우리가 염증성 장애랑 궤양성 대장염 수많은 환우들 있잖아요. 수만 명의 환우들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병원에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환우처럼 병원에서 의사들이 시키는 말을 듣고 뭐 물론 그게 전문가니까 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등 우리 환우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 같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환우들한테 우리 자연치유를 경험해본 입장에서 뭐 자연치유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너무 믿기 힘든 이야기라서 꼭 과장한 거 아닌가? 자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는데 한번 저처럼 진짜 연락해보시고 많은 질문하시고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만약에 진짜 시도를 안 했다면 아직까지도 많이 우울하고 계속 그런 시기를 보냈을 건데 너무 다른 이야기라서 의심하실 수 있지만 한번 믿고 하면 연락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많은 보호자 환우께서 우리가 뭐 어떤 치유법을 선택하는지는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맞죠? 하지만 우리가 저도 힐러인 저도 옛날에 궤양성 대장염을 염증성 자진을 알았던 사람이었고 자연치유를 통해서 극복했고 우리 환우도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사례로서 정말 본인이 반신반의했지만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정말 그 반신반의했던 게 무식할 정도로 효과가 나와버리는 이런 결과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길도 있다. 이 길을 만약에 선택했을 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고 또 내 앞으로 삶의 여정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환우 젊은 환우 너무 반갑고. 나름대로 또 내가 이끌어주는 대로 힐러가 이끌어주는 대로 잘 따라줘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너무 강력한 치유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놀랐고 앞으로 이제 본인의 삶을 축복해주고 싶고 또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바쁜데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